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 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 세계는 공공 서비스, 팬미팅, 모임 등 현실을 대체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극찬 기업은 가상 증강 현실 기술로 현실의 문제를 보완할 플랫폼을 개발했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극찬 기업이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어라? 그런데 이 회사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면 맞죠? 네, 1년 전쯤 뵀었습니다. 오늘의 극찬 기업은 작년 2월 가상증강현실 훈련 플랫폼 기업으로 출연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기술을 보여주러 나온 건가요? 작년에 보여드렸던 경찰 소방훈련 시뮬레이션이 지난 1년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훈련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오시죠. 1년 사이 더 많은 시나리오를 생성해 훈련 현장에 적용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훈련이 진행되는지 얼른 알아볼까요? 지금 뒤에서 어떤 훈련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가나 목욕탕 등과 같은 복합 건물 재난 화재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추가해 테스트 중이라는데요. 자세히 보니 모니터 속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지금 두 분이 체험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게 되면 소방관 분들이 수색, 구조, 진압과 같은 역할에 맞춰서 구조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같은 환경에서 훈련원들도 그 각자의 임무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합동훈련 모습입니다.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합동훈련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높인 건데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스크린 기반의 훈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XR 훈련이랍니다. 현재 소방청 훈련에 쓰인다는 극찬 기업의 훈련 플랫폼. 공공기관에서 쓰인다니 이 정도면 공인된 기술력 맞는 것 같죠? 사모님. 네. 지금 뒤에서도 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훈련 하신 거예요? 네, 경찰 훈련 시뮬레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시겠어요? 스크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사건 현장에 와 있는 느낌. 이렇게 보니 신기하긴 한데 가상 현실을 보는 것만으로 훈련이 되는 건가요? 스크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까요? 뭘 착용하고 계시긴 하네요. 네, 실감나는 3D 환경 안에서 VR, 글래스, 심박 센서, 햅틱 조끼, 테이저 공과 같은 실감형 장비 착용을 통해서 더욱 몰입감 있는 실제와 같은 훈련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진 가상현실 훈련.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훈련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훈련 수행 후에는 훈련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주나요? 저희 프로그램이 합니다. 사람과 달리 모든 훈련 과정을 놓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 덕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데요. 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팀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 커리큘럼 추천도 진행이 되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파악이 돼서 다음 훈련에 반영이 됨으로써 훈련의 효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알아서 척척! 가상훈련 장점은 이외에도 많답니다. 많은 비용과 오랜 준비기간, 시민의 불편이 따르는 실전 훈련과 달리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훈련은 비용과 시간, 환경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답니다. 이번에 보여줄 훈련은 색다른 훈련이라는데요. 잔뜩 기대하며 빨간 자동차에 다가서자 설마 지금 자는 거예요? 근무장 안에서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세요. 그거 만지시면 안 돼요. 저희 이거 저희 마이가 특수 제작한 마네킹입니다. 가슴팍이 들썩들썩 꼭 숨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 같은 마네킹이 있는 이곳,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이 피해자의 그런 정보들을 조사해서 직접 훈련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여기엔 특별한 안경이 쓰인답니다. 여기서 훈련은 이 홀로렌즈를 사용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상현실과 달리 현재 배경을 통해서 뒤에 보시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 마네킹 위에 홀로그램을 입혀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훈련자가 눈으로 보거나 또는 손으로 터치를 해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신체를 터치해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강현실 훈련. 가상현실인 VR과 달리 객체 위에 홀로그램을 입힌 AR로 더욱 생생한 훈련 플랫폼을 개발한 건데요. 극찬 기업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상 훈련 플랫폼으로 경찰청과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운영을 목표로 경찰청 내에 중형 훈련장을 구축 중인 극찬 기업.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수많은 공공기관과 협력해왔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기반이 되는 AI, 디지털 트윈, IoT, 그리고 증강 및 가상 훈련 등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거듭날 계획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교육을 정책에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욱 사실적이고 효율적인 가상 증강현실 훈련 플랫폼으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극찬 기업. 가상 훈련 플랫폼 시장의 선도 기업이 되어 그 값진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